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할 때랑 또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꾹 누른 후에 밑에서 4분의 1 보세요. 지금 같은 페달이라도 밑에서 4분의 1만 바꿨을 때의 소리는 더 어때요?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레가토를 더 하시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페달을 풀리 매번 바꾸시지 마세요. 힘들게 4분의 1이나 반만 바꾸시면 레가토 효과가 훨씬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풀리 바꾸면 소리가 더 깨끗하게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이 페달 하나도 그 깊이를 나누시면 돼요. 4등급으로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마찬가지 소프트 페달도 은하 폴드도 4분의 1로 나눠서 어디에서 바꿔주느냐에 따라 이게 차이가 납니다. 컬러의 차이, 소프트니스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두 페달은 그거를 조절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페달은 바로 이 중간 페달 한 가지 펑션밖에 없어요. 붙잡는 소리, 영구히 붙잡는 소리, 서스테이너도.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그런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이그제플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달빛, 드뷔시의 달빛. 거기 두 번째 페이지 보면서 템포 루바토가 나오면서 이 B 플랫인 것 같아요. B 플랫을 딱 서스텐으로 밟고 계속 있죠. 이거 쓰고 템포를 같이 쓰는 거예요. 물론 템포는 이 탑에 나오는 이 멜로디 진행을 위해서 컬러를 주기 위해서 이거를 사용하지만 서스테누토로 잡는 게 중요해요. 지금 말씀하신 경우로 코드를 잡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서스테누토 쓰실 때 왜 안 되지 하시지 마세요. 지금 안 됐죠? 왜 안 되냐면 동시에 하면 절대 안 돼요. 치고 내려야 돼요. 서스테누토는 치고 내린다. 동시에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깊이를 조절해서 UC하고 트랙 홀드, 댐퍼 페달하고 소프트 페달 이거를 깊이를 조절하시는 걸 학생들은 이거 엑서사이즈 제가 보여드린 거로 연습을 그렇게 시키세요. 예를 들어서 페럴도 기본으로 쓰는 이 페럴을 뭐라 그러죠? 치고 바꾸고 이거를 레가토 페럴이라 그래요. 근데 레가토의 등급이 있는 거예요. 뭘로 결정한다? 바로 이 등 깊이의 등급으로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이 등급으로 레가토도 조절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발음 패럴로 4분의 1만 바꿔볼게요. 그쵸? 이런 식으로 제가 제일 중요한 걸 빼먹고 이걸 시작했는데 뭔지 아세요? 포지션이에요. 파스처.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뛰지만 이거 절대로 뛰시면 안 돼요. 페달의 기본은 이거예요. 이게 off예요. 근데 학생들이 페달을 치다 보면 막 몸으로 쳐요. 발꿈치도 들고 얘도 이러고 그래서 피아노 소리보다 페달 소리가 더 시끄럽게 날 때가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학생들은 페달을 가리킬 때 기본적으로 자세부터 가르치시는데 오른 페달을 쓰실 때 보세요. 약간 15도 각도로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발꿈치가 바닥에 확실하게 플레이스를 해야 돼요. 움직임 있으면 안 돼요. 얘가 움직인다는 건요 결국 얘가 뭘 어떤 영향을 주냐면 온 몸에 자극을 줘서 내 몸이 딱 스테이블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연주에 굉장히 방해가 돼요. 힘이 들어가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이 딱 고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고정을. 그리고 절대로 페달을 다 이렇게 커버한 특별히 남학생들, 발 큰 학생들 이러고 열심히 이걸 하거든요. 이런 소리 내면서 못하게 하세요. 3분의 1 아니면 반보다 좀 덜 하기 앞쪽으로만 컨트롤을 하게 이게 가장 우리가 발로 컨트롤하기 좋은 포지션 바로 이 포지션. 왼발도 항상 UC가 놓여 있어야 돼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왼발은 이런 모양으로 15도로 아웃사이드, 오른발은 이런 모양으로 15도 아웃사이드, 페달의 3분의 1만 커버하고 이 뒤꿈치는 플레이스한 상태에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오프 포지션은 바로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가 오프고 on은 누르는 거는 그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깊이를 조절해 가시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포지션이에요. posture. 이 자세를 딱 먼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 다리 이러고 치는 학생들 있죠? 이것도 아니에요.
여기가 패러널 되게 여기 어깨랑 넓이랑 딱 맞춰서 발의 넓이랑 이게 물론 페달이 더 좀 어깨가 더 넓죠? 근데 이게 딱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그 플레이스를 찾아서 지금 제가 딱 받쳐줬을 때 이 왼쪽 발 우리가 거의 아마 여러분들은 이 서브패드를 많이 안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기초부터 쓰게 해주세요. 피아노 다이내믹이 나오면 일단 쓰게 해보세요 학생들한테. 그러면 아이들이 벌써 듣는 귀가 더 열리고 칼로가 바뀌는 걸 더 느끼기 때문에 재밌게 쓸 수 있고 실제로 많은 곡이 피아노 피아니시모가 나왔을 때는 유스를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포지션을 가르치시고 대신에 우리가 좀 깊고 둥글고 큰 소리 낼 때는요 이거를 어디로 간다? 바로 여기. 여기에 발이 플레이스가 돼. 그래서 몸이 더 특별히 어플 발이니까 우리 상체가 더 들어가야 되는 소리들이죠. 여러분 큰 소리가 나는데 이게 소리가 깊이 나려면 몸이 더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발이 왼발이 더 호흡가 발 전체가 바닥에 딱 플레이스 이거 움직여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와 요 자세 딱 이 두 가지 자세. 연주 하나 해드릴까요? 좋으시는 분들. 네. 설규 씨 말. 저는 전달하는 게 너무 재밌고 이 방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너무 변화가 빠른 거를 느끼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 아티큐레이션하고 패널까지 스스로 연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걸 사실 저희 교수님들한테 따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받은 그 교육을 바탕으로 혼자서 열심히 연구하고 이제 가르치면서 경험으로 이렇게까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쉽게 설명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 알아들으시고 제가 막 본토 발음을 해도 다 알아들으시고 예스 나오잖아요 학생들까지. 그러니까 역시 음악은 글로벌 영어 용어구나 제가 느낄 정도로. 그래서 일단 소리를 민감하게 들으시고 이거를 캐치하시면 해요. 지금 벌써 여러분들이 하루 만에 변화가 제가 느껴지거든요. 졸지만 마세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일단 기본적인 페달, 싱코페이드 페달을 가르쳐 드렸고 크게 이게 우리가 90% 이상 쓰는 페달이 이거예요. 또 하나는 다이렉트 페달. 그래서 오케스트럴 페달이라고 해요. 2D라고 해요. TUTTI 2D 페달. 무슨 뜻이냐면 오케스트라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페달이에요. 누가 이거를 굉장히 잘 썼냐면 베이토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B차 처음에 시작할 때 페달 갈 때 어떻게 해요? 같이 들어갔어요. 치고서 빈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했을 때랑 제가 또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들어갔다 같이 릴리즈. 치고 내리고가 아니라 같이 들어갔다 같이 릴리즈 했을 때를 뭐라 그런다? 2D 페달, 오케스트라 페달.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오케스트라 사운드 같은 효과가 있어요. 제가 또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건 오픈 페달이라고 그래요. 미리 밟아서 댐퍼를 미리 밟아서 스트링이 바이브레이트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먼저 시켜놓는 거예요. 보세요. 준비시키고 이거랑 지금 보여드린 다이렉트 차이가 느껴지세요? 조금 느껴지시죠? 많이는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시작하는 소리들 특별히 준비되어야 되는 그런 소리들이 있어요. 꼭 댐플뿐만 아니라 이 UC까지 같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좀 전에 보여드린 달빛 같은 거 할 때도 UC하고 댐플을 같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시면 소리가 환상적으로 몽롱한 소리가 나죠. 미리 오픈해놓고 UC의 커버까지 이렇게 오픈 패럴
큐티 패럴, 레가토 패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다 또 두 가지 더 애드할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능 세 개 다시 한번 기능, 댐플패럴 기능 넘버 원 서스테이닝, 붙잡는 소리 넘버 투, 파워 넘버 쓰리 크기, 볼륨이에요. 볼륨을 조절하는 패럴 두 가지, 하나는 크리션도 패럴. 여러분들 크리션도 다 점점점 크게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반대는 디크리션도 패널로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크리션도 페달은 페달을 천천히 밟고 빨리 가네요. 천천히 밟고 스테이 가만히 계실래요. 크리션도가 진행되는 동안. 근데 너무 하모니가 지저분하고 불협으로 들어간다. 그럴 때는 밟고 내린 후에 살짝씩 코드가 진행될 때 무슨 페달을 쓰면 아주 좋을까요? 4분의 1 페달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자기 해석에 따라서 예를 들어 그 쇼팽 발라드 1번에 이게 감수가 어떻게 이게 지금 제가 보세요? 계속 밟고 있죠? 여기까지 한 페달로 가고 하면서 이제 이 진행이 딱 되는데 이 나다다 계속 이 진행 그 섹션 C로 가기 전까지 그 트랜지션을 빅 크리션터로 가기 위해서 페달을 딱 밟은 상태에서 계속 갔어요. 근데 그렇게 지저분하게 안 들리시죠?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느끼기에 너 내 해석 방법은 너무 지저분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치신 다음에 자기 테이스트에 따라 크리션도 패럴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기본은 뭐다? 천천히 내린 후에 스테이 한다. 필요에 따라 4분의 1 또는 하프로 살짝살짝 진행에 따라 코드 변할 때마다 바꿔준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크리션도 패럴. 요거의 반대는 디크리션도. 그래서 디크리션도는요 어려워요. 왜 천성적으로 발 떠시는 분들 계시죠? 잘하세요. 계속 떨기 때문에. 근데 떨어도 이렇게 떠시는 분들은 별로 효과가 없고 이렇게 떨어야 돼요. 발을 어떻게 떤다고요? 뒤꿈치는 고정된 상태에서 떨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떠는 발 소용없습니다. 이 디크레션드 패럴에. 그래서 이 디크레션드 패럴을 다른 말로 그냥 트레몰로 패럴이라고 불러드릴게요. 그런 거 하면 기억이 쉬우실 거예요. 트레몰로 뭔지 아시죠? 네, 트레몰로 테크닉을 사용해서 결국 계속 떨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떨 때 발음 패럴에서 4분의 1만 떨 때, 4분의 2 떨 때, 4분의 3 떨 때, 풀리 떨 때 다 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디크리션도를 내가 얼마만큼 하고 싶느냐, 얼마나 길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판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너무 할 게 많죠? 그래서 이 등급을 나눠봤고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이 플로럴 패럴을 근데 잘 안 돼요 하고 분들 많이들 말씀하세요. 아까는 특별히 좀 교양 있으시고 얌전하신 분들은 이걸 떨라 그러면 트레몰로를 하라 그러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연습을 당연히 슬로우부터 하시면 되고 아이디얼리는 이 4분의 1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4분의 3까지 하시면요 너무 많이 떨어주시면요 소리를 놓칠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4분의 1부터 이런 식으로 떨어주시면 그러니까 크게 디크리션도 뭐 디미니언도를 할 때 이게 굉장히 좋아요. 어떤 거를 예제품도 들려드려야 좋아하실까? 여기서 크리션도를 할 때 제가 한 발을 보셨어요? 디크리션도를 하기 위해서 크리션도를 할 때는 보세요. 크레션도 디크레션도 하는 것보다 바로 이 페달이 같이 들어가면서 크레션도 페달 디크레션도 페달 들어가면 효과가 배다 그리고 컬러도 다양해지고 훨씬 효과가 있죠. 네, 지금 댐플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가르쳐드린 거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레가토 페달, 오늘 싱크로페이드 페달 그래서 치고 내리고 치고 내리고 그 다음에 같이 치고 내릴 때는 뭐라고 부른다? 2D 패럴. 그 다음에 미리 오픈 시켜놓을 때는
밟고 친다. 순서가 다 달라요. 밟고 먼저 페달을 밟고 치면 소리가 이미 컬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스트링이 바이브레이트 하기 때문에 더 컬러가 아주 특이하게 나와요. 오픈 페달도 기억하는 세 가지. 그 다음에 악상을 조절해주는 페달 두 가지 뭐였죠? 크리션도 페달, 디크리션도 페달. 여기까지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UC를 또 가겠습니다. UC도 마찬가지예요. 깊이는 4분의 4 나눠서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나눠보세요. 나누셔가지고 요거를 본인이 느낄 수 있어요. 칼로가 변하는 거를. 내 밑에를 주로 템플러가 같이 써요. UC만 쓰는 경우 거의 없어요. 같이 쓰는데 얘 보세요. 달라요. 그러니까 UC하고 이거를 같이 밟고도 해보시고 그냥도 해보세요. 그래서 없이도 확실히 더 드라이해지죠. 많이 체인지 할수록 드라이해지고 4분의 1, 4분의 2 정도는 훨씬 더 링클리해져요. 약간 끈적끈적한 그런 컬러가 나와요. 그래서 이 UC도 똑같이 이거와 함께 가시는데 이걸로는 안 되는 게 뭐냐? 악상 페달이 안 돼요. 크레션더, 디크레션더가 안 돼요. 되는 건 뭐냐면 오픈 페달 같이 하는 거. 그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컬러를 깊이 조절을 하고 또 오픈 페달을 같이 하면서 같이 또 다른 컬러를 만드는 거는 되는데 이걸로 크레션더, 디크레션더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들 페달은 한 가지 펑션밖에 없어요. 붙잡는 소리 대신에 영구히 제가 조금 특이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UC를 또 어떻게 쓰실 수 있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리스템. 지금 제가 UC를 썼어요. 어떻게 썼죠? 자세히 보세요. 다시. 나올 때마다 UC를 밟았고요. 멜로디가 딴 하나씩 나올 때는 들었어요. 들리셨어요? 그거 관찰하신 분. 안 보이시죠? 그거 없이 그냥 해볼게요. 나름대로 음악적으로. 물론 밸런스랑 다 다른 음악적인 요소를 하면 이렇게 소리가 나쁘지 않지만 컬러 변화가 좀 더 있죠. 그래서 이렇게도 쓰일 수 있고 또 하나 또 특이한 패드를 가르쳐드리면 아까 보여드린 예를 들어서 그 아까 그 달빛을 칠 때 얘가 피아노로 마크가 돼 있거든요. 얘를 SP로 잡아요. 붙잡는 소리. 근데 피아노를 어떻게 하나? 얘는 서스테인드 토도 하면서 소프트, 카멀까지 밝으신 남자분들은 중간을 딱 밟으시면 됩니다. 이렇게도. 저들같이 이제 가냘픈 여자들은 밟고 짠. 중간 밟고 소프트 밟고 한꺼번에 밟고 다 돼요. 근데 뭐가 먼저라고? 치는 게 먼저시고 그 다음에 밟으셔야 서스테이너도 돼요. 요 정도로만 페달의 아주 기본을 만드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곡에 따라 이제 이거를 또 적용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적용 시간. 제가 세 분의 발런티어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이랑 어저께 저녁에도 이제 수업을 또 했어요. 좀 뭐 대학에 나오시는 강사님들부터 이렇게 또 일반 선생님들까지 모아놓고 했는데 즉석에서 나오세요 하고 연주하세요 하니까 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제가 지금 발런티어가 꼭 있는 자원자기를 바래서 사실 제가 어제 그 강의에 적용으로 했던 곡 세 개예요. 그거를 원래 카피해서 미리 다 나눠드려서 적용을 같이 해보고 그다음에 오늘 실제적으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해봤으면 했는데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마스터 클래스까지 같이 들어가느라고. 그래서 제가 정한 곡이 세 개가 뭐냐면 소나티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클레멘티의 요거 1악장의 전개부만 엑스포지션 부분하고 그다음에 카바가츠키 러시안 작곡가의 이거 다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이거 어드벤처 있죠? 이 곡이 아마도. 이거 Little Joke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전경 Opus 15 슈만의
제가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마음 놓으시고, 그리고 대려 더 좀 이런 표현이나 이런 articulation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 누구라도 지금 손을 들어서 바로 지어주시고 한 분씩 나와서 이 곡 세 개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제가 직접 도와드리는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주로 articulation하고 페달을 도와드리면서 이 곡을 만들어 보는 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발렌체가 걸렸어? 생기셨나 봐요. 제가 악보는 여기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악보 없으시니까. 그래서 나오셔. 왜냐면 다 아시는 곡들일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세 개를 뽑아봤어요. 소나티네부터 할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오늘 안 하시고 3박 4일 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 마음의 준비하세요. 지금 한 분이 용감하게 발언지를 해주셨으니까 다음 두 분은 내가 저걸 꼭 알아서 해보겠다. 정말 부담 갖지 말고 하세요. 이렇게 오픈하셔야 도움을 크게 얻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후회하셔요. 오늘 해볼 걸 그러지 말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articulation 패러 이거를 직접 해보시는 거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선택하세요. 어느 걸 하실래요? 너를 조크하고 지금 곡이 소나티네 이거 소나티네 하실래요? 네. 일단 그냥 악보 편안하게 여기까지만 봐서 쳐주세요.
피아니스트였고 우리가 아는 소나티네 외에도 클라리넷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클라리넷 소나타들도 많고요. 소나티네 말고. 그 중에 이제 오퍼스 36 그 세트가 아주 기본으로 들어가죠. 1번부터 딴따라란 제일 처음 치는 1번부터 6번까지 쫙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 이거를 골라봤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스터 클래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처음 악보를 봤을 때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곡가에 대한 그런 정보 같은 거를 이렇게 조금 나눠주세요 애들한테. 그런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너가 좀 찾아 하는지가 말씀드리지만 애들이 같이 연구하냐고 알아보게 하세요. 그 다음에 곡을 딱 훑어보시면서 사운드 픽처 이렇게 만들기 전에 뭘 보셔야 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뭐라 그랬죠? 템포 마크를 꼭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스피리토소라고 여기 템포 마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스피릿 어떻게 브리스클리도 나오고 스피리토스 다 나왔는데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아주 팔팔하게 신나게 네, 결국 내 느낌이 내 감성이 신이 나고 팔팔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그 느낌을 여기서 표현해 주시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배운 지금 articulation 부분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딱 오프닝에 다 아시겠지만 딱 멜로디가 오른손에 있고 반주가 왼손에 있어요. 그래서 뭐를 지금 딱 맞추셔야 돼요? 밸런스를 맞추셔야 돼요. 밸런스에서 밸런스라 그랬죠? 그래서 오른손이 더 나와야 되고 주연, 근데 왼손은 조연. 그러면 articulation을 이제 여기서 그 네 가지 체크리스트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오른손은 무슨 articulation이 맞을까요? 지금 이 곡에서는 이 first phrase만 봤을 때 여기까지 한번 봤을 때 따라라란딴딴 따라 여기까지만 봤을 때 어느 articulation이 가장 적합할까요 여러분? 레가토. 왼손은 그냥 레귤러로 가볍게 이걸 해주셔야 되죠. 그쵸? 레가토라기보다 그냥 레귤러 플레이인데 왼손은 이거를 밸런스를 처음부터 학생들한테 얘는